이것이 법의 가치관을 이상하게 높인 증세의 원인이에요. 바로 제거하죠. 이제 괜찮아, 나탈리? 걱정 끼쳐드렸지만 보시는 대로 회복은 순조롭습니다. 자, 다음 세계로 갈까요? 역시 나탈리군은 쉬는 쪽이 좋다고 생각한다만 닥치세요, 달리야. 몇 번이나 말하게 하지 말아주실래요? 저의 목적은 당신의 감시예요. 이런 일은 저기 왜 그러지, 요코씨? 아니, 그게 라디오의 목소리 말인데 내가 어떻다는 거지? 당신 그 남자의 목소리와 사인을 원하는 거라면 유감이지만 이 몸으로는 펜을 쥘 수가 없으니까. 아니, 사인 같은 게 아니라 이런 라디오 상대하는 것만으로 시간 낭비예요. 자, 다음 세계로 갑시다. 아, 정말 내가 타이밍을 읽는 것이 서툴러서. 달리야, 왜 그래, 라비? 달리아는 블로불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복이 마른 것 따위는 신경 쓰는 게 헛된 거야. 쓸모없는 거야. 하이니시는 관계없어요. 그냥 달리아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렇네, 블루불사인가? 옛날에는 꿈꿨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말했었지? 기계의 가치관에 결함이 있던 건 생명의 가치관이라고. 무엇을 위해 나와 자네가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연구기관은? 연구니까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다음엔 생명의 개념을 받아들일 거야. 반연구기관이라고 말하면 되려나? 달리야? 그러기 위해 모자가 필요해. 라비의 힘을 빌려줬으면 좋겠어. 물론입니다. 힘낼게요, 달리야. 하이니시, 자네인가? 오늘은 혼자인가? 달리아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그때 망설이고 있던 제 등을 떠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망설이고 있어라. 이렇게 일부러 답례를 말하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자네는 자네는 의사로서 너무 상냥해. 아, 실례. 라비군은 의사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의 관리인이었지. 나의 세계에서 말이지, 너무 상냥한 의사라는 건 그다지 좋은 의사가 아니야. 지금의 나라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판단에 망설임이 생겨나니까. 자네의 친구 쪽이 의사에 더 가까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하이니 씨도 상냥한 의사인가요? 의사라고 부르기에도 괴상하지만 자신을 무능한 의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건 상냥한 의사라는 의미가 아니야. 당신에겐 어딘가 달리아와 닮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재밌는 거를 말하는군, 아가씨. 너무 나와 긴 대화를 하면은 또 친구가 화낼 거야. 슬슬 가는 게 좋을 거다. 저희들의 결말을 제대로 지켜봐 주세요. 기대하고 있을게, 생명의 관리인.